헬조선 최고의 철면피를 가진 푸메는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튜버 출신이다. 1991년생, 올해 나이 32살인 그녀의 이름은 김푸름. 리얼사운드 먹방을 주콘텐츠로 삼은 먹방 유튜버인 푸메는 한때 유튜브를 뒤흔들었던 뒷광고 논란에 휘말리며 곤욕을 치렀는 무슨 구독자를 무시하고 뻔뻔하게 영상을 올리며 돈을 뽑아먹은 진정한 승리자다. 2019년 1월 본격적으로 유튜브에서 모습을 드러낸 푸메는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2019년 12월경 구독자 수 100만 명, 4개월 뒤 200만 명을 달성하고 현재는 약 5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대형 유튜버로 성장했는데, 그녀는 조곤조곤한 말투와 수준급의 요리 실력, 그리고 취향 듬뿍 담긴 음식 조합과 퀄리티 좋은 영상으로 인기를 얻었다고 한다. 당연히 먹방 유튜버답게 수준급의 대식가라고 하며 좋아하는 음식은 궁금하지 않으니 패스. 소메라는 닉네임은 학창시절 별명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별로 안 궁금하니 그냥 넘어가자. 놀랍게도 본업이 있다고 한다. 수백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푸메는 일과 병행하며 유튜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평소 푸메는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을 하는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으며 애니메이션, 스톱모션 등을 만들어 아티스트로서 개인 프로젝트도 진행했었다고 한다. 유학파다. 미대 출신으로 영국에 유학을 간 푸메는 유학 시절 때 먹방을 즐겨보곤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푸메에게 음식을 잘 먹으니 유튜브를 해보라고 권유했고, 푸메는 30대가 되기 전 20대의 마지막 도전으로 먹방 유튜버를 시작했다고 한다. 본인이 직접 요리를 하며 애니적이지 않고 과하지 않은 먹방을 보여주며 인기를 끈 푸메는 어느덧 대기업 유튜버로 성장이 있었고, 예능 프로그램 비디오스타의 돈스파이크, 테이, 상해기, 수양 등과 출연해 먹방 대결을 펼치기도 하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많은 유튜버를 담궈버렸던 사건인 일명 유튜버 뒷광고 논란 사건에 휘말리며 논란이 됐는데, 당시 많은 유튜버들이 뒷광고를 인정하며 사과와 자숙, 심지어 은퇴 발표까지 하는 등 곤욕을 치렀으며, 일부 유튜버들은 사과 영상에서 보여준 미숙한 태도와 표현 등을 지적받으며 재차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후메는 달랐다. 본업이 있어서 그런지 원래 뻔뻔했던 건지 푸메는 자신을 둘러싼 뒷광고 논란을 향해 정면 돌파를 선택했는데, 그녀는 사과 영상이나 사과문을 올리기보단 평소와 다름없이 먹방 영상을 올리며 활동을 이어갔고, 이러한 행동을 비판하는 사람들이나 뒷광고 의혹을 해명해달라는 댓글은 모조리 삭제 및 차단 처리를 한 뒤 계속해서 영상 업로드를 하며 활동했다고 한다. 푸메의 이런 뻔뻔한 태도는 당연하게도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인데, 먹방 유튜버 특성상 한국인보단 외국인 시청자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었고, 푸메의 경우 한국인은 고작 20%, 나머지 80%는 전부 외국인 시청자들이었기에 비교적 적은 한국인 시청자들의 의견은 모조리 무시한 채 영상 활동을 펼쳐올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푸메의 전략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는데, 사과 영상을 올리고 수많은 구독자들이 이탈해버린 타 유튜버들과는 달리 조회수는 물론 구독자마저 꾸준히 상승 곡선을 유지했고, 엄청난 비난에도 계속해서 활동하는 그녀의 멘탈이 존경스러워 구독을 시작했다는 한국인마저 나타났을 정도였다. 실제로 뒷광고 논란 초기 싫어요 폭탄과 함께 각종 유튜버들의 저격이 이어졌지만 푸메는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이 활동했고, 그로부터 약 두 달 뒤 구독자는 무려 24만 명이나 상승했으며, 아예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푸메를 비판하는 댓글조차 사라졌다고 한다. 참고로 푸메는 평소 많은 사람들이 이 음식을 요청했다, 새로 나온 메뉴 위주로 한번 주문해봤다 등의 발언을 하며 내돈내산인 것처럼 먹방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피자업 메가크런치의 경우 자신이 주문해서 먹은 것을 강조해놓고 논란이 터지자 유료 광고 포함 문구를 삽입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요청했다는 60개 치킨 역시 유료 광고 영상이었다고 한다. 여기서 킬포는 60개 치킨의 지원을 통해 제작되었다는 문구 아래에 얘네 치킨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인데, 이를 인지하고 초스피드로 수정했으나 이미 걸려서 인터넷에 박제된 뒤였다.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활동하는 그녀의 모습에 멘탈 레게노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는데, 비브라는 멘탈이라도 가졌던 것인지 여기에 화답이라도 하듯 그녀는 레게노 치킨 세트 먹방을 올리며 한국인 시청자들을 비아냥거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가짜 사나이를 나가버리는 비아냥에 군대 꼴주한 먹방으로 화답하며 마침표를 찍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덧 뒷광고 사건은 잊혀져갔고, 현재 푸메는 구독자 518만 명, 총 조회수 11억 회를 기록하며 아주 잘 나가고 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한다. 푸메의 대처법은 헬조선 최고의 대처법이라고 말이다. 이상이다.